네비의 용사입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지. 옛날에 내가 사오는 가격이 35였고, 이제 작업비가 20만에서 55만 원 받던 거예요. 사온 게 35에 사왔고, 55에 이제 달아주고 했는데, 아니, 뭐랄까. 여기에는 이제 DSP. 이거는 이게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게 뭐냐면 이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의 약자예요. 이 글을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없잖아. 담을 수가 없기에 이걸 잘라서 붙여놓은 건데, 줄임말이지. 근데 이게 뭐 에코 기능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전에 DSP라는 오디오들이 다 에코가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응? 그건 에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극장 시스템이던 뭐든 이렇게 좀이 조그만 이 프로세서 안에서 이제 뭐 다양한 기능을 내보내 주는 거야. 응? 꿈꿔오지 못한 거. 이게 진짜 꿈꿔오지 못한 건데, 고객이 요청해서 갖다 놨더니만은, 안살 거면 많은 거지. 지가 갖다 놨더니만, 여기다 낙서하고 지랄이고 반품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 그래. 반품을 할 수가 없잖아, 낙서를 해놔갖고. 어? 그럼 박스를 바꿔서 준다? 그럼 박스 바꾸면 시리얼번호가 또안 맞잖아. 이렇게 바코드 나는 게 이런 게안 맞아버리잖아. 그치? 이렇게 시리얼번호가 안 맞잖아. 응? 이게 벌써 이게 15년이 흘렀어. 응? 응? 이 영상을 어디선가 보고 있을 이 인간아, 어? 이 쓰리 같은 새끼, 진짜. 이게 뭐야, 낙서하고, 낙서는 또왜 하고 지랄이냐? 아휴, 진짜. 내 눈깔에 띄면 진짜 저 패고 싶다, 진짜. 응? 반품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잖아, 낙서를 해놔갖고. 순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게 신문이지, 신문. 신문이나 이런 용지에다가 해야지. 신문도 마찬가지야. 이런 글 말고 이런 빈 공에다 낙서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낙서해 버리면 신문 못 보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다 낙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려면은. 응? 포스트잇 이런 거 있잖아. 응? 아니면 A4용지다 하던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 이런 쓰레기들이 이게 갑질이야 이게. 매너업계 구는 거 있지? 응? 밥 처먹고 있는데 중간에 도망가던가, 어? 그 일행에서 이탈되는 거 있지. 그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게 갑질이야, 그게. 응.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갑질이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 지적하는 게 갑질이 아니라, 이렇게 개지랄병 하는 게 이게 갑질이야, 이게. 응? 이런 새끼 진짜 손님이지만, 손님이라도 이런 새끼 진짜 붙잡아 두드려 패버려야 돼, 이런 새끼 진짜. 응? 낙서하고 뭐야 도대체 이게. 그 반품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뜯어보고 지랄해갖고 살 것처럼 되면 안 오잖아. 응? 응? 당장 살 것처럼 갖다 놨더니만은. 써놨잖아, 너 50만 원이라고. 이래서 내가 55만 원 받고 일을 했어요, 내가. 응? 뭐야, 이게. 이런 쓰레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건 진짜, 만나면 한 주먹단, 진짜 손님이지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새끼 갑질을 먼저 한 거야, 나한테. 내가 지금 이 새끼한테 욕을 하지만은, 내가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나한테 먼저 갑질을 한 거야. 봐봐, 이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게 어떻게 변하는 줄 보여줄게, 내가. 봐봐, 이게. 응? 녹이 슬어 버려. 부식이 와버려, 부식이. 그럼 이 새끼한테 지금 보여주면 이 새끼가 사겠어, 이거? 응? 뻔뻔한 새끼지. 아유. 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내가 다 만들어 놨다고, 이게 다 이래서 내가. 어? 할 것처럼 하더니만 안 하더라. 결국 안 사더라고. 뭐야, 이게 다 이거. 어? 뭐 버릴 순 없는 거고. 뭐야, 이게. 나만 저거 된거 아니야, 머저리. 어? 나만 저거 된거 아니야, 머저리. 힘이 들어, 진짜. 진짜. 나는 이거 진짜 30만 원, 35만 원떡 사먹은 거 아니야. 35에 사온 거야, 내가 이거. 그래서 내가 50만 원 받는 건데. 이게 뭔 지랄이야, 이게. 어?
살 것처럼 다살 것처럼 주접떨다가 여기 와서 또뭐 본사 물어보고 비영신 새끼. 아유 진짜 너 내눈까리 한번 떼어라 진짜. 응? 내네 몸에다 이거 박아줄게. 네 몸에다 내가 이걸 이식시켜줄게 이거를. 어, 이 프로세서를. 쓰레기 같은 새끼. 아유 안살 거면 딴 데서 하던가, 딴집 가서 이렇게 지랄을 하던가. 응? 뭐야 도대체 이게. 응? 돈이 뭐 남아도냐? 이게 이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누가 이거를 뭐더 주고 사겠어? 어? 30을 사람은 사겠니? 어? 뭐 추억을 뭐 되새긴다고 뭐 사시는 사람들도 있겠지. 어? 그래도야, 전에 누가 사기로 한 다음에 물건 안산게 있거든. 그거 100만 원짜리? 그걸 누가 사가더라, 또 손님이. 응? 더 주긴 안 사지만 10만 원에 사가더라고. 사간 사람한테 고맙다고 했어. 어디 가든 장난치지 말자.